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지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빈후드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5% 넘는 성장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는 EPS와 매출 모두 다 부진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암호화폐에서 나오는 수익이 3분기의 경우에는 2분기에 비해서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8%가 넘는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트위터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7%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애플이 개인 정보와 관련된 지침을 좀 변경을 하면서 시장에서 굉장한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예상보다 이 애플의 개인정보 변경에 대한 영향은 좀 덜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간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현재 시간 거래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입니다. 예,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매출과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잡았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한 자릿수 이하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무려 12% 가깝게 빠졌습니다. 33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UPS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베런스는 이에 대해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UPS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물류망과 관련된 안 좋은 이슈가 오히려 UPS에게는 호재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UPS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베런스는 UPS가 실적이 좋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경제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주가가 7% 가깝게 상승을 했고요. 21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용품 등을 제조하는 제록스입니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연간 가이던스를 낮춰잡았습니다. 일단 글로벌 공급망 악화 문제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회사에 복귀하는 인원이 생각보다 적었다라고 CEO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간밤 시장에선 주가가 무려 11%가 넘게 빠졌고요. 1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텍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매출과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줄면서 크게 좀 매출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불어서 구체적인 분기 지침까지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급락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제조업체인 코닝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EPS와 매출을 모두 다 발표를 했습니다. 작은 기업이지만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생산 둔화로 인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CEO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상장된 관련된 이 자동차 부품사들의 실적 실마리로 삼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5%가 넘게 빠졌고요. 3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윤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P 기준 30% 기업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80%가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고조와 다우와 S&P는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도 113.8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전월 109.8에서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망이 좀 맞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부채 한도 제약에 따른 미 디폴트 위험은 내년 1월쯤으로 예상하나 좀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페이스북이 실적 부진이 나스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S&P 500 기준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빅스 같은 경우에 장중 2% 정도 상승하기도 하였지만 위험 자산 선호로 생각할 수 있는 20을 하회한 18포인트를 기록하며 위험 자산 선호 구간에 위치해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시장의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는 위험 자산 중립 구간에서 재차 하락하며 미국 시장이 신고가 흐름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전과 같은 강한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핑코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같은 경우 의견을 한번 참고해보면 경기 사이클의 속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실업률이 4.8%를 하회하면 경기 사이클의 말기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민하게 좀 자산 관리 및 대응이 필요할 필요가 있음을 좀 언급한 상황이고요. 단기 자금 트레이더들은 금리 동결이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과는 달리 두 차례의 금리 인상 예상을 지금 가격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흐름은 미 개별 기업의 실적 호조에 기인한 바가 좀 크기 때문에 한국 증시와 차별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금일 기대가 되고요. 금일 달러 인덱스가 소폭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한국 증시는 수급 측면에서 중요한 환율이 좀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독일 증시는 한국과 달리 낙폭이 크지 않았고 추가 상승하며 좋은 고점에 도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증시가 신흥시장에 속해 있고요. 원자재 시장 강세 흐름에 따른 신흥시장 선호도 약화 부분이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MSCI 신흥국 지수는 반등 정도가 약한 모습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금일은 추가 상승에 실패하며 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위드 코로나라는 재료에 대한 반응 여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전일 SK하이닉스는 3분기 실적 보조로 지수를 좀 견인해 줬었는데 반도체, 엔터, 제약주 등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수 측면에서 추가 상승 여부는 최근 외국인의 수급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수와 무관하게 종목 개별 테마 종목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였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6% 이상 상승하였고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마이크론은 약보합으로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유가 선물이 1% 정도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에너지주인 엑스모빌이 2% 이상 상승하였고요. 쉐브론도 0.23%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블랙락 핑크 CEO 같은 경우에는 환경 관련 정책 이슈로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좀 도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턴 슈어츠만은 에너지 부족 사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좀 언급하였고 이는 이머징 시장에 타격을 크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유가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